chào, tôi là Đinh Thị Vân, tôi đến từ Việt Nam, tiếng Hàn của tôi là 태희. tôi sang Hàn Quốc năm 2006. 엄마 이것도 잘라? Và tôi có một con trai là tên là Du 선호 và con gái tên là Du Huy Trương. Tôi gặp chồng tôi năm nay, tôi lấy chồng năm nay được 15 năm. Công việc chính của tôi bây giờ là trồng rau và bán hàng tạp hóa Việt Nam. Tuy vất vả nhưng gia đình tôi, các con và chồng tôi giúp đỡ rất là nhiều nên tôi rất là hạnh phúc. Và bây giờ mọi người hãy xem cuộc sống của tôi và gia đình tôi sống như thế nào nha.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태희 씨는 베트남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가족들이 태희 씨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총출동을 했대요. 똑순이로 소문난 태희 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내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 중근 씨예요. 태희 씨를 똑 닮은 아들 선호, 딸 희경이. 오늘 가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베트남 여주 수확. 이건 걸 자르지 말고 이파리 좀 잘라줘, 이파리. 이파리 잘라, 와, 이런 거 큰 거다. 다 희경아, 이런 거 잘라. 그건 버려, 밖에. 이거 왜 잘라지? 이거 상품이 되는 거야, 이경. 조그마잖아. 이거 왜 잘라? 아니야. 노란 것만 잘라, 노란 거. 노란 거, 이거. 이거만 잘라야지. 아니, 잘 잘라. 아니야, 노란 거 자르지 마. 너 다 잘라. 엄마 거 다 잘라. 친절하게 얘기해줘. 이런 것도 잘라줘. 아, 이런 거 큰 것도 잘라버리고. 오케이. 이거는 잘라. 이런 거 자르고. 사살 놔야지. 기스나면 이제 못 팔아. 엄마. 자르고 여기 올리고. 엄마. 이것도 잘라? 그건 잘라 버려. 그건 잘라 버리고. 네 명이 하니까 금방 하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하려면 하루 종일 내내 해야 돼요. 오늘 남편에게 주어진 특별 임무는 끊어진 끈을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끈을 연결을 해야만 여주가 줄기를 뻗는다네요. 아니, 이거 의자는 올라갈 수 있어? 의자 무서워하고 있네. 아니, 안 돼. 너무 낮아. 너무 멀어. 못해. 여기다 헌거가 저기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묶어. 근데 당신이 여기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낮아서. 나 이거 잡아줘야지, 이거. 그래야 내가 올리지. 저거 당겨. 아니, 어떤 게 이쪽으로 가야지, 당신은. 제 성격이 활동. 무조건 활동. 가만히 있으면 싫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시간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찾아서 제가 일은 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가족이 함께 하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태희 씨네 가족은요,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거의 없대요. 가족 모두가 각자 바빠서요. 안 말랐어. 안 말랐어. 그 5일 동안 말렸다니까. 5일 동안 멀었는데 5일 동안 멀었어. 널어야 할 빨래도 산더미인데 널어놓은 빨래도 안 말랐대요. 덕분에 중근 씨는 할 일이 더 많아졌죠? 오시자마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이 일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해야 돼. 원래 딸이 어느 일인데 설거지는 아들이 하고 방 그 쓰는 거 그러면 딸이 하고 이거 저는 이제 그냥 다 이것저것. 바쁜 가족인 만큼 역할 분담 확실합니다. 든든한 우리 맏아들 선우는요, 설거지 담당이에요. 입맛이 기가 막히다는 태희 씨는 요리 담당.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은 조금씩 도와줘.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해피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13년 전이고, 14년 전? 딸 100일이 됐고, 이거 한 살 차이 나니까. 옷 잘못 입었다고 자꾸 뭐라고. 흰 옷 와이셔츠 입고 찍어야지. 두꺼운 옷 입고 찍었다고. 이 사진은 베트남 가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사진사 불러가지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처남, 처제. 2006년 소개를 만나 서로 마음을 통했던 태희 씨와 중근 씨.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태희 씨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 결혼했대요.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내를 처음에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냥 밝고 뭐 보름달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 이 여자면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 딱 보니까 얼굴은 밝고 착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마음만 들었어요. 선호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안 넣었어요. 김치찌개는 선호가 콩나물을 더 많이 좋아해요. 항상 끓일 때를 많이 넣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어? 어떻게 왔어? 인사해야지. 인사하니! 왜 힘 없어? 왜 힘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태희 씨 사촌 언니예요. 오늘 전화 안 받으니까 혹시도 그거 누구 희생했어서 나 그냥 꼼꼼하면 왔지요. 점심 때도 맨날 전화해요.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맨날 전화해줘요. 9년 전에 사촌 언니도 한국으로 오게 됐대요. 그 후로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한다네요. 우리 딸 희경이가 식사 준비를 한다이구나. 밥 없는 거 아니야? 저라 됐어. 그래, 딱 먹으려고 있네.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저녁밥 먹었어, 회사에서. 아, 앉아서 먹어. 일사불란하게 저녁 식사 준비가 척척되고, 태희 씨 표 콩나물 팍팍 들어간 김치찌개가 오늘의 메인 요리요. 음료수하고. 그럼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드세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돼지. 이게 돼지.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아침도 안 먹고 저녁은 조금 먹고. 아야 먹었어. 이모의 놀림에 마음이 상한 희경이. 이모 원래 뚱뚱했어. 네 지금 빼지. 맛있어? 맛있지. 나중에 아빠 꿈이 서울에다가 3층짜리 음식점 베트남 식당 하나 엄마 차려주는 게 꿈이야. 밥이나 먹어. 보통 잘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잘해. 야, 이게 막 이게 재주가 이거 많은데, 많은 재주 중에 그 음식을 그리고 자기도 한번 언뜻 옛날에 한번 그 말을 내비쳤어요. 야, 나도 음식 베트남 쌀국수집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는 언뜻 한번 미쳤어요. 그래서 제 꿈에 야, 서울 경치 좋은 경관 좋은 데다가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베트남 식당을 거기다 하나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 먹다 보면 할 수 있다.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배 아직 안 먹으면 나가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한 하루가 왁자지껄하게 다 지나갔네요. 태희 씨 부부가 모두 출근한 이른 시각. 아이들은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희 씨가 채소 재배를 시작한 1년 전부터 부모님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한참 큰 나이라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등교를 해야 하는데 아침도 못 먹고 아이고 어떡할까. 아, 요새 엄마가 하우스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아요. 성장기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태희 씨. 막 맨날 계란 먹고도 질리고 햄 먹어도 질리고 참치 먹어도 질리고 뭐 그런 그 말만 계속 하고 엄마 반찬 좀 해줘요 그래요. 네, 저는 바빠서 집에 올 때도 힘드니까 안 하고. 예, 제가 반찬 안 해주면 애들은 나가서 사서 먹잖아요. 맨날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거는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지만 태희 씨가 아이들을 챙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요, 비닐하우스 4개 동을 관리하면서 여러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구해지지도 않고요. 결국 태희 씨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수확한 채소를 차에 싣는 것도 태희 씨 몫이에요. 더 잘라야 되는데. 또 주문 들어온 거죠? 네. 저거 그 공신제 그거 조금만 자르고 가요. 싱싱한 채소로 소문난 태희 씨의 농작물. 그러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태희 씨 일상이에요. 사람들이 하자마자 이거 자르면 바로 자르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싱싱한 것만 찾으라고 해요. 금방 자른 것만 찾아요. 베트남 날씨와 다른 기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요. 아이고 더워라. 지금은요, 태희 씨 채소가 인기 만점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읍내에 있는 마트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태희 씨.